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년의 거두 자부심을 가진 경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체되어 있고 후퇴되어 가고 있는 경주를 바꾸기 위해서 출마한 기호 6번 권영국입니다.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분위기 좋아서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있는 김석기 후보 사무실 앞입니다.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한 사람은 용산 참사의 산림 진압의 책임자였고, 저는 그 피해를 당한 용산 희생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용산 대 용산의 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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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국민이 법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법 집행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용산 참사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논문을 표절하고 일본 천황의 생일 파티에 참여하고 공직의 자리를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내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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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진 자의 편을 드는 새누리당의 일당 독재의 정치 현실과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바로 이곳 경주에서 출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보수 일색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정치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 서민의 현실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경주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주가 인구가 줄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새누리당의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이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운 정치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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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경주도 새로운 바람으로 새로운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경주 시민 여러분, 이제 가진 자들의 정치를 걷어내고 노동자, 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6번 권영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권영국! 권영국! 권영국!
기독교 특정 세력만이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주 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가진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 서민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인 얼굴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두 번 해고되고 두 번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경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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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서 우리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용감한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데 저 6번 권영국 앞장 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힘차게 함성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경주 시민들이 경주가 바뀌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겁을 먹고 포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뿐이었던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정치가 권력에 줄 서고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정치였다면 이제 저는 권력에 맞서서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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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없는 선거는 없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도 없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이 양식 있는 그리고 민주적인 천년 고도의 자부심을 가진 경주 시민 여러분이 노동자 서민 후보인 저 기호 6번 권영국을 밀어주시면 저는 한판 이변을 만들어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이, 경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저 기호 6번 권영국과 함께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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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어 6번 권영국이 앞장서 달리겠습니다. 천년 고도의 자부심을 가진 경주 시민 여러분, 경주를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위하여 함께 손잡고 뛰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상도에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됐나 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같이 합창으로 됐다 라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됐나? 됐다! 됐나? 됐다! 됐나? 됐다!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꾸자 하겠습니다. 손을 지켜들면서 제가 우리가 하면 여러분이 바꾸자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바꾸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기자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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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이기자! 반드시 이겨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